우리 베티가 곧 나을까요? 나가. 우리 베티가 설마 죽지는. 나가라니까. 나가란 말이야.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시여, 절 구해 주시옵소서. 아저씨, 의사께서 뭐라고 하시더냐? 책을 전부 뒤져봐도 베티의 약에 대해서는 나와있질 않대요. 그렇다면 더 찾아보라고 해. 아저씨, 마술에 관한 소문이 동네에 자자해요. 제 생각 같아선 아저씨가 직접 내려가셔서 그런 게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뭐? 그래, 가서 저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할까? 내 딸과 내 조카 딸이 숲속에서 이도처럼 춤을 추고 있다고 말할까? 그래요 아저씨, 우리는 춤을 추었어요. 제가 고백한 대로 저 사람들한테 말씀하세요. 제가 메르마자 한다면 맞겠어요. 그렇지만 지금 저 사람들은 마술이라고 떠들어대고 있어요. 베티는 마술을 올린 게 아니에요. 그렇다면 얘가 왜 한밤중부터 조금도 움직이지 못하냐? 내가 너희들 앞으로 갔을 때 티튜바는 불덩이로 팔을 흔들고 있었다. 왜 그랬니? 그 여자 입에선 줄곧 알아들을 수 없는 소리들이 흘러나왔다. 꼭 무슨 만못한 짐승처럼 불덩이로 몸을 뒤척고 있었어. 그 여잔 여느 때처럼 바바더스의 노래를 불렀고 우린 춤을 추었던 것뿐이에요. 내가 이 눈으로 직접 목격한 것을 묵과할 수 없다. 무엇이 명백했었다는 겁니까? 무엇이? 이거 봐. 이에 눈이 감겨있네. 우리의 눈은 떠있는데. 되게 루스도 아픕니까? 오늘 아침 내내 잠에서 깨어나진 않아요. 근데 눈은 뜬 채로 걷기도 해요. 우리의 영혼이 이미 울렸어요. 확실해요. 배벌레 해외 목사를 불렀다면서요? 예방 조치일 뿐입니다. 그분은 작년에 배벌레에서 마귀를 찾아냈어요. 기억하시죠? 부탁이요! 그렇게 마귀라고 속단하지 마시오! 루슨 좀 어때? 가망 없어. 잘은 모르지만 어젯밤엔 걷는 것이 꼭 송장 같더라. 베티, 장난 이제 그만해. 베티, 일어나 앉아! 때려봐. 내가 해볼게. 안 돼! 아저씨야 곧 올라올 거야. 내 말 잘 들어. 사람들이 우리 보고 묻거든 그냥 춤만 췄다고 해. 거기까지는 아저씨한테 얘기했으니까. 알았어. 그 밖엔? 네가 밝아벗은 걸 봤대. 맙소사. 어떻게 하지? 말이 발칵 뒤집혔어. 온 말이 마술에 내 수근대고 있어. 사람들이 우리 보고 막이라고 부를 거야. 애비, 얘 사실 털어놓겠다는 거야. 난 알아. 애비, 우린 얘기를 해야 돼. 마술자는 교수 형이야. 목을 잘리는 거라고. 사실대로 얘기를 하자. 베티, 야, 그만 일어나. 아비게일이야. 아파트도 말씀드렸어. 그러니까 이제 아무것도. 엄마를 보내줘. 왜 그래 베티? 엄마 벌써 돌아가셨잖아. 지금은 무덤 속에 계셔. 아니야, 엄마는 하늘나라에 계셔. 난 날아갈 때야. 날 날개 해줘. 아빠도 다 말씀드렸어. 아빠도 지금 전부 아셔. 다 아신다니까. 넌 피를 마셨어 애비. 그건 아빠한테 말하지 않았지. 다시 그런 말은 못 써. 앞으로 절대로. 넌 피를 마셨어. 존 프라이트 아줌마를 죽이라고 주문을 마셨어. 엘리자베스를 죽이라고 주문을 마셨어. 당장 못해. 다들 잘 들어. 우리는 춤을 추었다. 그리고 티튜바가 추간 언니들을 주문으로 불렀다. 이게 전부야. 그리고 언제나 조심해. 만일 너희들 중에 누가 그 밖에 일에 대해서 한마디라도 입 밖이면, 아니 그런 냄새를 피우기라도 하면 난 너희들을 찾아가서 무시무시한 심판을 내릴 거야. 더 이상 널 만나러 오진 않겠어. 지금 날 데리고 장난을 하는 거예요? 너가 날 잘 알지 않니? 네! 잘 알아요. 당신은 늘 집 뒤에서 내 등을 끌어당겼어요. 내가 가까이 갈 때마다 종마처럼 땀을 흘렸어요. 아닌가요? 내가 그런 꿈을 꾼 건가요? 날 내쫓은 건 그 여자예요. 당신이 그런 것처럼 꿈에 봐도 난 안 속아요. 그 여자가 날 내쫓을 때 당신의 표정을 봤어요. 당신은 그때 날 지금보다 더 사랑했어요. 그렇게 함부로 얘기하지 마라. 할만하니까 하는 거예요. 당신의 그 뜨거운 열기가 나를 창가로 이끌었어요. 당신 냉정한 남자가 아니에요, 존. 난 당신을 알아요. 그 여자가 날 내쫓은 뒤로 난 당신을 눈여겨봤어요. 밤마다 당신을 지켜봤어요. 당신이 어느 문을 통해서 나올 것만 같았어요. 어린애로군. 날 어린애라고 하지 마! 에피! 때때로 내가 너에게 그런 마음을 품었는지도 모르지. 그렇지만 앞으로 내 손이 네 몸에 다시 가닿는다면 난 닿기 전에 스스로 내 손을 잘라버리겠어. 깨끗이 잊어버려. 만일 악마가 이 아이 속에 숨어있다면 여러분들은 이 방 안에서 불가사의한 일들이 벌어지는 걸 똑똑히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베티, 아가, 일어나 앉아봐. 응? 내 말이 들리니? 난 존 헤일이라고
베벌리의 목사님이다. 난 널 도와주러 왔단다 아가. 누가 날아보라고 시키니? 인 노미네 도미니 사바오 스위 플레크 차든 피로노스. 속에서 저의 어떤 춤을 췄지? 그냥 보통 춤이에요. 말씀 드려야 될 것 같군요. 저희들이 춤추던 풀밭 위에 소체 하나 놓여 있었습니다. 혹시 그 솥 안에서 어떤 살아있는 물체를 보시지 않았습니까? 쥐라든지 거미라든지 또는 개구리라든가. 글쎄요. 아, 무언가 수풀 속에도 움직이고 있던 것 같군요. 제 발로 뛰어들어온 거지. 우리가 집어넣은 게 아니에요. 무엇이 뛰어들었지? 아주 작은 개구리가. 개구리라고 애비? 아비게일. 네 사촌 동생이 죽어가고 있다. 너 어젯밤에 악마를 불렀지? 전 절대로 그런 건 안 했어요. 티추바! 티추바가! 제가 악마를 불러냈어? 어떻게 악마를 불러냈어? 쏘다가! 네가 그걸 시켰어요! 이 여자 베티한테도 그걸 시켰어요! 애비? 내게 피를 마시겠어요! 피를? 너의 피를? 아, 아니에요. 아닙니다. 닭피였어요. 난 얘에게 닭피를 줬어요. 이 여잔 교회에서도 내게 자기 유령을 보내요. 나보고 기도를 경멸하랬어요. 맞아. 저 여자는 자주 기도를 경멸했어. 밤마다 날 찾아와서 피를 마시게 해요. 네가 나보고 부탁했잖아. 얘가 나보고 부적을 만들어 달랬잖아. 거짓말 말어. 이 여잔 늘 제가 절대 찾아와서 추악한 꿈을 꾸게 만들어요. 이게 무슨 말이야 애비. 목사님 전 절대로 아니에요. 네 명 네 명이었어요. 누구야 누구? 이름을 대! 이름을 대라고! 그들이 나더러 목사님을 죽이라고 수천만 얘기했어요, 페리스 씨! 날 죽여! 목사님을 죽여야 한다고 말했어요. 목사님은 나쁜 사람이고 비열한 사람이고 착한 사람이라면서 나보고 침대에서 어서 일어나 당신의 목을 찌르라고 했어요. 하지만 난 이렇게 말했어요. 싫어요. 난 그분을 미워하지 않아요. 그분을 죽이고 싶지 않아요. 그러자 그가 말했어요. 넌 나의 왜 일을 하는 거야 티큐바. 일만 끝나면 널 놓아줄게. 예쁜 옷도 주고 공중으로 날아갈 길을 터주고 또 바바도스를 돌아갈 수 있도록 해줄게. 이 말에 난 이렇게 대답했어요. 이 거짓말 중에 악마야 거짓말만. 그 후 어느 폭풍우가 몰아치는 날 밤 그가 날 찾아와서 얘기했어요. 봐라 여기 백인이 내게 와있다. 그래서 봤더니 거기에 사라굿이 있었어요. 사라굿이? 제가 말한 곳이! 악마와 함께 있었어요. 호스본도 악마와 함께, 브리즈피션도 악마와 함께! 조지 자코브도 악마와 함께, 하우도 악마와 함께! 얘가 말을 합니다. 얘가 말을 해요. 하늘의 영광이요. 이제 됐어. 얘들 이제 해방이요. 마사벨로도 악마와 함께! 슬리버도 악마와 함께! 슬리버로도 악마와 함께! 하킨즈도 악마와 함께! 비비도 악마와 함께! 박스도 악마와 함께! 어떻게 그 애가 나한테 한 말을 증명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엘리자베스. 그 애가 그 말 할 땐 나밖에 없었거든. 이 객관적인 증거가 없단 말이야. 그 애하고 단 둘이서 있었다고요? 잠깐 동안이었어. 잠깐 동안. 그럼 제게 말씀하신 것과 틀리잖아요. 잠깐 동안이었단 말이야. 다른 사람들이 곧 뒤따라 들어왔어. 마음대로 하세요. 그럼 이봐, 날 더 이상 의심하면 용서 안 할 테야. 전 의심 안 해요. 용서 못해. 그럼 의심받을 일을 하지 마세요. 아직도 날 의심하나? 당신은 아직도 내게 숨기는 게 있어요. 여러 사람들이 다 같이 있는 데서 그 아이를 만났다고 하셨지 않았어요? 더 이상 믿어달라고 강요하지 않겠어, 엘리자베스. 존, 전... 그만해. 당신이 처음 그런 의심을 말했을 때 난 고래고래 소리를 질러서 당신의 입을 틀어막았어야만 했어. 헌데 난 풀이 죽어서 기독교인으로서 고백을 했지. 고백을 했어. 당신을 하나님으로 착각했던 거야. 그렇게 하면 용서해 줄 줄 알았지. 그런데 당신 하나님이 아니었어. 아니었다고. 아직도 그걸 잊지 못하니 가끔은 내게도 깨끗한 데가 있다고 믿어봐.
비난만 하지 말고. 세월이, 그 말이 사실이냐? 14명의 사람들이 체포됐다며. 그것보다 더 돼요. 지금은 39명이에요. 처형이라고 있지 지금? 네, 하지만 사라고선 처형당하는 걸 면했어요. 고백을 했거든요. 고백을? 뭘? 악마를 숭배해야 된다고 생각했었다고요. 트락터 씨, 우린 공개 심리 중에 그 여자 때문에 거의 죽을 뻔했어요. 왜? 그 여자가 자기 유령을 풀어놨거든요. 그 여잔 기회가 있을 때마다 날 죽이려고 했어요. 그게 무슨 소리니? 전엔 너 그런 소리 안 했잖니. 나도 고발되었니? 조금 말이 있었어요. 내가 아주머니 누굴 풀어놓고 해치려고 한 적이 한 번도 없다고 하니까 그분들은 내가 아주머니랑 같이 사는 걸 알고서 그 고발을 기각해버렸어요. 누가 날 고발했지? 전! 차일즈! 웬일이세요? 놈들이 내 마누라를 데려갔어. 그리고 레베카도 데려갔어. 진정하십시오. 레베카는 무슨 일을 펼쳤습니까? 살인죄요. 살인죄로 피소됐소이다. 난 내 아내가 막이라고 욕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난 다만 내 아내가 책을 읽고 있었다고 했을 뿐입니다. 난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씨? 자네 부인에 대한 영장이 있어. 아는 피소되지 않았다고 했잖소. 나도 전혀 모르는 일이오. 언제 그렇게 됐소? 오늘 밤 16장 영장을 받았습니다. 저 부인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목사님. 누가 내 아내를 고소했습니까? 아비게 윌리엄즈가 있네. 무슨 혐의로? 무슨 혐의요? 닥터 씨, 시간이 없어요. 법정에서 날 보고 자네 집을 수색하라 했지만 난 집 수색이 싫으니, 그러니 자네 부인이 갖고 있는 인형을 내게 주시오. 인형이요? 전 소녀 시절 이후부턴 인형이 없었어요. 무슨 뜻이 있어? 그건 이 인형이... 아니... 바늘이야! 바늘이야! 바늘이 어쨌다는 거요? 그 애가 아비게 윌리엄즈가 말입니다. 오늘 밤에 갑자기 마룻바닥에 쓰러졌습니다. 그 배에 깊숙이 바늘이 찔려있는 채로 말입니다. 그걸 빼주고 나서 어떻게 찔렸냐고 물어보니까 그 애는 자네 부인의 유령이 그걸 찔렀다고 말하는 거야. 그건 지 스스로 한 것이오. 이걸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까, 선생? 이건 명백한 증거입니다. 난 사실이 얘기하는 걸 스프락터, 난 여하 장마직을 억지로 찾아낸 것이 아니었어. 증거. 어떻게 해서 마음이 돌아서게 됐니? 프락터 씨가 이 조서를 쓰라고 협박이라도 하더냐? 아니요. 혹시 전에 너한테 협박했던 적이 있었니? 아니요. 그가 널 옆했지? 아니에요. 그렇다면 이제까지 내 법정에 앉아 건방지게 거짓말하고 있었던 거구나. 네 진술에 따라 사람들이 처형된다는 걸 빤히 알면서도 말이야. 대답해! 네, 그랬어요, 각하. 넌 지금 거짓말하고 있든가 아니면 전에 법정에서 거짓말했든가 둘 중에 하나야. 더 이상은 거짓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여기에 조금이라도 진실한 점이 있는가? 없습니다, 각하. 얘들아, 너희들의 정직성이 증명될 때까지 너희들은 굉장한 고통을 받아야만 한다. 마음을 고쳐서 진실을 고백할 테냐, 고통스러운 신문을 받을 테냐, 둘 중에 하나 택하라. 저희는 사실 그대로를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저희는 거짓말하고 있어요. 프락터 씨네 집에서 바늘이 찔려있는 인형이 발견됐다. 메어리 월에는 그걸 법정에서 만들었고, 또 네가 바로 옆자리에 앉아있었으며 그 인형의 바늘을 찔러넣는 것도 봤다는데 이에 대해 할 말은 없는가? 거짓말입니다, 각하. 프락터 씨네 집에서 일할 동안에 인형을 본 적이 있니? 엘리자베스는 언제나 인형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각하, 제 아내 인형을 지닌 적이 없습니다. 메어리 월에는 그 인형이 자기 것이었다고 고백했습니다. 무서워. 어떻게 봤다고 생각할 수 있지? 어떻게 설명해야 좋을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그래요, 그렇게 생각했을 뿐이에요. 다른 애들이 비명을 지르는 소리가 들렸고, 또 각하께서도 그 애들을 믿으시는 것 같았고, 그래서 전 처음엔 순전히 장난이었어요. 그런데 세상이 온통 유령하여 아우성을 쳤어요. 약속드리겠어요? 전 그저 유령을 봤다고 생각했을 뿐이지 실제로 보진 못했어요. 아비길, 이게 그 보답인가요?
불신받고 반박당하고 신문받는 것이. 내야, 난 널 불신하는 게 조심하세요. 당신이 훌륭한 분이라고 지옥의 힘이 당신의 이성을 혼란시키지 못할 것 같아요? 조심하세요, 분명히. 왜 그러니, 야? 모르겠어요. 바람이, 차가운 바람이 불었어요. 애비! 아까 제 몸이, 제 몸이 얼어붙어요. 역극입니다. 역극이에요. 어려우냐? 잡기 같은냐? 이봐, 이봐, 도대체 무슨 짓이야? 나와 간통을 저지른 장녀요. 내 아들의 무덤에서 나와 함께 춤을 추고자 하는 겁니다. 허기야 가능한 일이었죠. 나도 저희는 그리 마음에 두고 있었으니까요. 그러나 그건 창녀의 복수였어요. 그걸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 절 도와주옵소서. 이제 모든 걸 다 털어놨으니 사태를 올바로 판단하시길 빕니다. 존 프렉터가 전에 간통죄를 범한 적이 있어. 내 질문에 답하시오. 당신 남편은 간음을 저질렀소. 아닙니다. 이 여자를 데리고 가. 엘리자벳, 사실대로 얘기해. 이미 말했어. 데리고 가라니까. 엘리자벳, 내가 그 말이면 고백했단 말이야. 이럴 수가. 아는 내 이름을 더럽히지 않으려고 그렇게 대답한 겁니다. 다 어쩔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간통을 없었다고 하지 않았소? 이 사람이 거짓말한 거요. 이엔 언제나 날 거짓말로 현혹시켰습니다. 이해가 안 돼! 그거란 말이야! 왜 그러니, 얘야? 저게 무엇이 있냐? 얘야! 왜 너희들이... 슬퍼 위에! 손가락 뒤에! 어디? 왜? 왜 안 노랑새야? 새가 어딨어? 새는 없어요! 내 얼굴? 내 얼굴 때문에? 씨, 조용히 하시오! 새가 보입니까? 내 겁내지 마세요! 내 겁내지 마! 메오리... 당신은 악마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찬양하자. 하나님을 찬양하자. 메오리, 어떻게 네가... 난 당신과 같이 처형당하기 싫어요. 난 하나님을 사랑해요. 하나님을 사랑해요. 저 사람이 너보고 악마의 일을 하라고 강요하더냐. 밤이고 낮이고 매일 절 찾아와서 서명을 하랬어요. 서명을. 어디에 서명을? 내 이름을 원했어요. 죽여버릴 테야. 내 아내가 교체형을 당하기만 하면 우린 법정을 가서 뒤엎어버려야 되라고 말을 했어요. 글씨. 밤마다 날 깨웠어요. 눈은 꼭 석탄 같았어요. 손으로 내 목을 졸랐어요. 그래서 난 서명을 가! 이게 미쳤습니다. 메오리, 메오리. 싫어요. 난 하나님을 사랑해요. 더 이상 당신 편을 들지 않겠어요. 난 하나님을 사랑해요. 하나님을 찬양해요. 헬비, 다신 널 괴롭히지 않을게. 대답 좀 하시오! 내가 할 말은, 내가 하고 싶은 말은 하나님은 죽었다는 것뿐이요! 저들이 되셨습니까? 불덩이가 활활 타오르고 있습니다. 악마의 장화 소리가 들립니다. 그의 추악한 얼굴이 보입니다. 그리고 그의 얼굴은 바로 나의 얼굴이요. 또 당신의 얼굴이요, 템포스. 이 모든 게 거짓임을 알면서도 마음이 음행하여 사람들을 무지로부터 깨우쳐주는 걸 주저한 죄로 하나님은 당신들과 나한테 큰 벌을 내리실 것이요. 우린 불에 타 죽을 겁니다. 우린 다 같이 불에 타 죽고 말 거예요. 더 무겁게! 더 무겁게! 더 무겁게! 살고 싶소? 고백을 하시겠단 말이오? 생명을 택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여,
이건 하늘의 뜻이요. 고백을 한답니다. 박도 고백을 한대요. 소리를 지르시오. 이건 죄악이야. 안 그래 죄악이야. 전 당신을 심판할 수 없어요. 그럼 누가 날 심판해주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여, 존 브락터가 누굽니까? 존 브락터가 어떤 사람입니까? 아, 브락터 씨, 난 반대요. 안 됩니다. 난 서명을 했어요. 당신도 내가 서명하는 걸 봤습니다. 그걸로 끝난 거요. 이걸 가져갈 필요가 없어요. 브락터, 마을 사람들의 눈에 보여 진 거예요. 제기를 하려면 마을 사람들, 난 하나님께 고백을 했고 또 하나님은 내가 위에 서명하는 걸 보셨어. 그걸로 좋게요. 아니요 선생, 그건 아직 당신 내 영혼을 구해주러 온 것 아니요. 여기 보세요, 난 고백을 했단 말입니다. 그걸로 충분해요. 브락터 씨, 난 언제나 법적 신고를 할 거냐오. 당신은 법적의 최고 책임자니까 당신의 말이면 충분해요. 사람들한테 내가 고백을 했다고 얘기하세요. 브락터가 무릎을 꿇고 여자처럼 질질 흘더라고 말하세요. 당신 마음대로 말하세요. 그렇지만 내 이름만은 결국 같은 게 아니오. 안 그렇소? 내가 얘기하는 거나 당신이 서명하는 거나 아니요, 절대 같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이 말하는 거하고 내가 서명하는 것은 전혀 같지가 않아요. 어째서? 그렇다면 당신은 불륜하는 데를 고백을 부인하실 참이오. 아무것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렇다면 내게 설명 좀 해주시오. 브락터 왜 당신? 내 이름이니까요. 네. 저희는 이제 자기의 고결성을 되찾으셨어요. 하나님께선 제가 그걸 다시 빼앗는 걸 용서하지 않으십니다.